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분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도 생각나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런 표현들이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벨론 제국과 멸절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공성전을 하는 것이며, 그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수성전으로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전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모든 전체 상황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공성전을 했다, 이 부분인데요. 공성전이나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국경 밖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성들을 빼앗을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국과 공성전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한다고 해서 제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군대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서 다른 나라의 국경에 있는 많은 성들을 공격을 해서 빼앗음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가 이미 점령했던, 다스렸던 나라들을 바벨론 소유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두 차례 공격을 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위해서 너무나 연약한 나라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은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성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공격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18개월 동안 수성전을 펼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성전은 제국주의는 공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손아귀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공격과 이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한 과거 지식 때문입니다. 바벨론 이전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미 다스려서 지배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결국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밤에 죽고, 몇 명의 군인들과 사내립이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서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이 아수르 공격에 저항을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부르덕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를 하면서 아수르를 저항해서 용감한 히스기야 왕과 자신이 우호적 관계를 갖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150년이 지난 지금 바벨론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가부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이루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승리해야 자신이 완벽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쉬지 않고 공성전을 진행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공성전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은 수성전, 즉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전체 패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마당에 이 시드기야 왕이
수송전을 한들, 정을 한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왕이 수항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외세 침략에 대한 일종의 애국심을 가지고 수항하는 마음과 여기에 더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부추김,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수성전을 꾸려가는 하나의 힘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과거 지식 때문입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버텨냈는데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지만 지금의 바벨론의 공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사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과 예루살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수도로 정해진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수도로 정했고, 벗개가 모셔와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이면서 국가 공권장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수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때 예루살렘에 법궤가 모셔지게 되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스데기야 왕은 그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왕하고 약세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18개월 동안 끊임없이 수성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레미야 대안은 수성전을 그만하고 오히려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라, 이 말은 시드기야 왕에게 제시를 했고, 시드기야 정부를 설득하는데,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주의자가 애국주의자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친바벨론주의자, 즉 바벨론을 돕는 자,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제안했었고 수성전을 그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항복을 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 역사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과거 지식과 시드기야 과거 지식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율법, 즉 레위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법을 주셨는데, 이 레위기법을 근거로 해서 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법을 주시는 가운데 약속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여러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 경영을 들어가 보면 이를테면 여러 명절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사람과 시간과 땅이 묶여진 아주 중요한 명절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법에 따를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6년이 지난 후 7년째 안식년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49년이 지난 후 50년째 희년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민족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 시내산에 머물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 900년이 지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날도 있었고 지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키지 않는 날을 묶어서 보면 상당히 적지 않고,
이제 이 예루살렘 땅은 안식일을 지켜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공산전과 시드기 왕의 수성전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이 상황이 끝나갈 시점에서 시드기의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예레미야 독대를 향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좋은 기회였는데요. 먼저 시드기 왕이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만약 항복을 하면 나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나의 조카 요아니까 이미 1차와 2차에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나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나를 보고 조롱할까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차마 항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일은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강성함과 우리 군대의 약함에 있는 그런 대결 구도 차원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질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항복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예측해서 말을 해줍니다. 만약에 항복을 하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당신 시드기의 왕에 대해서 생각보다 대우가 더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현실이니까 빨리 서두른 것이 그나마 백성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시드기 왕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만났던 것을 비밀로 붙여라. 만약 우리 둘이 만났다는 것을 밖에 알려지게 되면 너는 그 모든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거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의 충고를 정말 충고로 받아들이고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국가 경영 포기, 민족 포로 이 담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 명령을 최후 명령으로 내렸다면 아마 역사에서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높이 평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은 시드기야 왕이 포기하지 않겠다. 이 결론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공성전과 수성전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양식이 동인하고 물이 떨어지게 되므로 포초를 서는 군사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드기야 왕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이 함락되기 전에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이 탈출한 것을 알게 되자 명령을 내립니다. 체포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때 시드기야 신하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 비밀 통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비밀 통로로 쫓아가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 본원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이 32세였으니까 그 아들들은 10대 초반이거나 그보다 더 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시드기야 두 눈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안과의사를 모셔놓고 마취리에서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끝 같은 것으로 찍어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시드기야는 아무런 처치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대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이 사는 그날까지 바벨론 깊은 감옥 속에서 갇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 약탈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약탈 명령을 느부갓네살의 왕이 내렸다 이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는 이유가 바로 이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령이 내려지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 명령만큼은 막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울면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진심을 너무 몰라주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정부를 향해서 외치고 지치니까 그리고 친 바벨론 주의자라는 그런 모략을 받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즉 나를 출산하는 날 어머니께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며 이런 속옷픈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 몇 년과 공성전에 걸쳐서 성을 함락하고 나면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남의 나라 성 밖에서 한 대짱을 자던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3일 혹은 5일 동안 공식적으로 약탈을 할 수 있는 약탈을 허용할 수 있는 허용을 해줍니다.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 좋은 것들은 빼앗아서 개인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탈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약탈 명령이 며칠째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말 그대로 숙대밭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예레미야가 우는 아이가 있어서 가서 가보았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젖에서 피가 나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조직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울고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예레미야가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통치는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시드기야 행정부는 물러나고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그 땅이 몰아서 지키는 것이고 결국 제사장 나라 통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끌려가는 그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이 안식함으로 땅이 쉬는 동안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교육을 함으로 다시 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국의 수명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레미야 사역을 통해서 남겼고 이것은 성경과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